김초기 아버님,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요? 아니, 우리 딸이 중1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어머, 너무 축하해요. 축하라니요. 걱정이 많아서 잠 한숨도 못 잤는데. 무슨 걱정이요? 아니, 글쎄, 우리 금쪽이가 이 남자친구 생긴 뒤로는 뭐 물어보기만 하면 신경질을 내고. 그랬군요. 방문을 팍 닫고 들어가면 일주일 되도록 대화를 피할 때도 있어요. 어머, 그랬구나. 어떻게 얘기했길래 대화를 피해요? 스킨십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어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대화를 피하죠. 아니, 그럼 어떡해요. 이 남자친구 생긴 뒤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 자녀와의 모든 대화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해요. 네? 성에 대한 얘기를 개방적으로 하라고요? 그럼요. 아, 난 부끄럽게. 금쪽이 아버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성 경험이 언제인지 아나요? 18세? 아니, 19세? 아니지. 이거 성인도 아닌데 무슨 성 경험이에요? 바로 13.6세. 네? 아니, 라떼는 말이에요. 그 손만 잡아도. 아버님 많이 놀라셨구나. 생각보다 좀 빠르죠? 그래서 성교육은 사춘기 전에 미리미리 아시겠죠? 아, 그건 알겠는데. 아들도 아니고 딸한테 성교육을 하려니. 걱정 노노. 우리 마을 교육수다방 아빠 모임 있잖아요. 교육수다방? 아빠 모임? 시흥시에서는 아빠 모임, 학부모회, 교사 모임, 마을 활동가 모임, 상인회 모임, 유치원 교사 모임, 소정 학부모 모임, 초등 화장단 모임 등. 와, 많다 많아. 마을과학교의 교육 공론장을 항시 운영하며 수다를 통해 일상에서 가볍게 소통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마을에서 직접 성교육도 해준다는 말인가요? 딩동댕. 소모임 중심의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얼른 참여해보세요. 마을에서 교육을 해준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괜찮겠죠? 어머, 아버님, 뭘 모르는 소리. 아이들은 마을을 통해 배운다는 거 모르세요? 학교가 아니라 마을에서요? 요즘은 배움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삶과 배움을 하나로 생각하는 마을 교육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라떼는 학교에서 교과서만 보면 됐는데. 에이, 뭘 모르는 말씀. 책보다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많이 배울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학교 학원 공부에 익숙해져 있어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 마세요. 시흥시는 마을 전체가 배움터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찾고 실천까지 이 모든 전체 과정을 참여하도록 도와줘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을이 하나의 배움터네요? 맞아요. 매년 마을 교육자치회를 통해 정책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정책을 만든다고요? 우리가 직접? 네, 직접요. 정책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랑 수다를 이렇게 떨듯이 편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와, 수다가 정책이 된다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근데 그 반짝 관심만 가졌다가 금방 또 사그러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올해부터는 마을과 학교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교육 공론장을 운영하고 시흥의 다양한 교육 정책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요. 윗집 영수네, 아랫집 영이네, 옆집 춘자네, 건너집 영자네. 요구사항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거죠?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정리해주는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와,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직접 실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작년에도 여러 수다 모임을 통해 나온 의제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됐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마을 방과 후 학교인데요. 마을 방과 후 학교? 그건 또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사는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 딸이 중학생이 된 이후로 관심사가 많아졌는데. 어머, 잘 됐네요. 좋긴 한데 하루는 빵 만들기, 다른 하루는 클라이밍, 또 하루는 밴드 활동까지. 매번 학원을 보내기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마을 방과 후 학교에서는 그 모든 게 가능하죠. 정말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농구, 쇼호스트, 바리스타, 코딩, 로봇 제작, 네일아트, 유튜브 제작 등. 생활권에서 배우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요.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면 얼른 신청하세요. 저 혼자 급하게 정할 순 없고 일단 우리 딸이랑 성교육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대화를 많이 해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까지 모집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해 보세요. 아, 라떼는 왜 이런 마을 교과서가 없었던 거야? 마을 전체가 배움터인 마을 교육자치. 우리 딸이랑 얼른 신청해야지. 마을과 일상에서 꿈을 찾을 수 있는 교육도시 시흥. 친구들과 놀고 배우며 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장이 여기 있지는.